아,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은 if 같은 뭐라고? 만약 못모라면 unless는 만약 못모하지 않는다면 이죠. 아세요? unless 말이 모르더라고. 그리고 요거 기억나시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을 안 쓰, 현재형을 미래 대신에 현재형을 쓴다. 미래 대신에 현재형을 쓴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쓸 수 없다. 왜?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다시 외웠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아세요? 양보는 영어에 양보란 말은 뭐뭐 일치라도의 뜻이거든. 뭐뭐 일치라도의 뜻은 뭐가 있다? 올도 있고 도 있고 이분도 있죠. 근데 아까 에스도 있었지. 에스가 어떻게 돼서 도치돼서 에스 있었지. 그죠? 아까 영 에스 히즈라는 표현 기억나니? 영 에스 히즈 하면 그가 젊을 지라죠. 됐어요. 네, 1번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주로 집에 일찍 가죠. 내가 나이를 다 끝마친 다면, 그죠? 끝마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하잖아. 내가 너에게 전화할 거래. 어떤 문제가 있다면이 있을지라도요. 있다면 좀 더 어리겠지. 그녀는 참여할 거래 미팅에. 그녀가 기차를 놓칠지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이분도 얼레스 맞겠지. 놓치지 않는다면. 맞아? 나머지 둘 다 집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고요. 4번. 전화해라. 택시를 불러라. 네가 비행기를 놓친다면 놓치지 않는다면. 놓친다면 좀 의미상 맞겠지. 비행기 놓치면 전화해. 택시를 불러. 여기 왜 비행기 놓치면 택시를 불러? 아무튼. 택시를 놓치면. 그건 많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네, 볼게요. 아무튼 그는 오기를 원한 이후에 논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면 don't invite, 그를 초대해 봐라. 맞아? 말른다면 unless겠지. 그가 매우 어리다면 어릴지라도 그는 읽을 수 있다, 이 책을. 어릴지라도 나한테 물어보래. 네가 어떤 질문이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아세요? 8번. 너는 나의 사촌 아니 메리야. 그녀는 매우 스마트해. 어, 네가 말했잖아. 네, 메리가 단지 7살이라고. 그녀가 매우 영리하다고. 뭘까? 메리가 단지 7살임에도 불구하고 영리하다고. 네, 보겠습니다. 나는 미팅에 갈 거래. 내가 바쁘다면 바쁘지 않다면. 바쁘지 않다면. 그녀는 좋은 스위머죠. 그녀가 강 근처에 좋은 수영이 아니구나. 살지라도 좋은 수영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11번.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다면 우리 집에 오세요. If.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영화를 보지 마라. Unless. 여기 생각된 것이 원래 watch the movie가 생각된 것이.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 올도 도 이분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뭐뭐에도 불구하고 달았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그녀는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올도 내가 방을 청소하면 나는 설거지를 할 거야. 뭐지? 클린. 왜냐냐면 시간의 부사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낸 거야. 근데 이게 왜 시를 왜 준 거야? 차라리 이렇게 냈어야지, 그지? 이렇게 내야지. 시까지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클린이냐 왜 클린이냐 시를 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 3번. 틀린 거. 나는 마운틴 클라이밍 할 거래.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뭐죠? 기본이죠. 이제 뭐 나와야 돼? It doesn't rain 이 나와야 되겠죠. 4번. 가게가 닫힐 거래.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가게 닫힐 거래 써주면 If we don't hurry.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가게는 닫히게 될 것이다. 5번. 아, 만약에 네가 잊어버리면, 주소를 잊어버리면 너는 내 그녀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죠? unless를 못 맞지 않는다면 이지 if, unless, you forget 써야 되겠죠? forget the addre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먼저 역시 얼레스가 보다 깊은 아시다. 내일과 돌아옵니다. 내일 비가 오면 그들은 수학여행을 가지 않을 것이다. If it rains tomorrow. 되니? They won't go on a trip. 되지? 네. 딴 답을 요구했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건과 양보에 접속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해볼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잠깐만. 만약 날씨가 좋으면, if, 날씨의 주어는 if를 쓰죠? It is, 날씨가 좋으면 fine이지? fine, 네,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있죠. 시간과 조건에 부합되어서는 현재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형 써야 되고, 3번. 케빈은 내 심한 감기에 걸렸죠. 하지만 그는 내 의사를 만날 수 없었대. 그럼 다시 말하면 케빈이 심한 감기에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만나지 못한 거죠. Although Kevin had a bad cold, 쉼표 치고 he didn't see a doctor죠. 됐어요? 그 다음 4번. 만약 내일 눈이 오면 나는 집에 안 있겠다. 네, if it 눈이 오면 snow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I will stay at home이죠. 그래서 5번 나는 과로 안에 단어들을 바르게 배워라. 운전 완성하시오. 만약 네가 열심히 연습한다면 네, 너는 수영을 잘할 것이다. You will be able to swim well. 이렇게 되겠죠. 현재형 써야 되겠죠? 조건에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네, 조건과 양보에 접속했습니다.